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강의 맡고 있는 제 김상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2회차에 출제했던 단답형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번호부터 좀 정리해보죠. 3, 4번, 그 다음에 6에서 9번, 12번, 14에서 18번. 자,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이제 패턴인데, 일급수신과 감지기의 배선에서 종단장이 11km. 자, 요거는 보통 우리가 쓰는 게 10km짜리하고 20km짜리인데, 문제를 갖다 위해서 좀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죠. 보통 잘 쓰진 않는 그런 저항인데요. 릴레이 저항은 950이고요. 회로 전압이 24V 쓸 때, 물음에 답하시오. 감시 전류는 2mA다. 이렇게 주었어요. 배선 저항을 갖다 구하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수신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수신기에서는 이제 전압을 걸어주겠죠. 수신기, 회로 전압이 24V다. 자, 24V 걸리고요. 그 다음에, 자, 저항이 하나 걸리고, 자, 여기에 또 저항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또 저항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화재 감지기가 있고,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종단장이 여기 걸리는 거죠. 종단장이. 그 다음에 수신기고, 이제 수신기에, 릴레이 저항이 있겠죠? 자, 릴레이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배선. 자, 배선 저항, 요렇게 되어 있어요. 선로장. 우리 이제 화전기 기준에서는 이제 배선 저항은 얼마가 되도록? 자, 50옴 이하가 되도록. 그렇죠? 요렇게 이제 구성을 해 놨습니다. 50옴 이하가 되도록 했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수신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도통시험 스위치에 놓고 회로 도통시험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회로 도통시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선로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단선이 됐느냐, 고관계로 딱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흘리는 전류가 무슨 전류? 감시 전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감시 전류예요. 이때가 자, 무슨 전류다? 감시 전류다.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감시 전류라는 것은 I는 R분의 V니까 자, 24를 갖다가 요 저항으로 자, 릴레이 그다음에 종단 자, 그리고 배선 요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계산해주면 감시 전류 나오거든요. 근데 힌트가 감시 전류가 2mA 주어졌고 그다음에 배선 저항 얼마냐 요거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자, 2mA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쓰게 되면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암페어지. 자, 릴레이 저항은 이제 보니까 950이라고 했습니다. 자, 플러스 종단장은 11kΩ이에요. 10에 3승이죠? 11,000이고, 그 다음에 배선 저항 모르고, 여기는 24가 됩니다. 이렇게. 그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요거만 구하면 되는. 그러니까 이거 전체하고요, 요거하고, 일단 자리만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자, 배선은, 일단은, 요거 자리 바꿔. 그러면,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에 요거 24야. 그죠? 여기서, 요거를 갖다 빼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게, 자, 만천이지. 만천. 자, 플러스에다가 950. 자, 요렇게 하면 이제 배선 저항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쉽게 해서. 자, 그랬더니 얼마 나왔어요? 배선 저항이 50이 나왔네. 얘가 5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준하고도 맞죠? 기준은 이제 55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첫 번째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감지기 작동할 때, 자,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면 여기 접점이 붙어버려요. 그러면 회로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는 뭐예요? 자, 바로 작동 전류가 됩니다. 자, 이때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화재 시험을 했을 때가 이런 현상이 구성되어 있죠. 화재 시험과 실제 감지기 작동 시는 똑같은 성능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이때가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다? 작동 전류다. 그러면 작동 전류는 지금 보시면 종단장은 크는데 단락이 되면 단락점은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워져요. 자, 그러니까 저항이 거의 없고 저항이 크다 보니까 종단장 쪽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이 작동 전류를 계산해 보면요. 자, 뭐구네. 릴레이 저항하고 배선 저항, 그 다음에 24,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딜레이가 950, 자, 배선은 50, 그 다음에 얘는 24, 에다가 자, 밀리암페어 몰았으면 자, 10에 3승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얼마 나오냐? 아, 24 아, 밀리암페어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4 밀리암페어. 그래서 요거 그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0.024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뭐로 바뀐다? 이렇게 밀리암페어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아, 틀리시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반복해서 자주 나온 형태의 이런 계산은 어렵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감시 전류와 작동 전류 산출한 방법은 이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만, 회로도만 잘 구분하고 있으면, 회로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이죠. 자, 4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설기 수신기는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먼지 등으로 인해서 함재기가 화재 신호를 갖다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 기능이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된다. 이 해당 장소. 그러니까 축적 기능이 있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화재 감지기나 화재 감지기가 자, 신호를 갖다 주잖아요. 그죠? 신호를 갖다가 주게 되면 일반 수신기 같은 경우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경보를 해서 알려줘 버려요. 예, 그런데 축적 기능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호가 들어오면은 수신기가 자체로 판단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제 짧게 짧게 이제 복구를 갖다 칩니다. 복구를. 자, 복구를 딱 치다가 아, 축적 시간이 끝나버리면 그때 이제 화재 신호 띄우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뭐가 있을 때? 오작동 우려가 있을 때 이거를 활용한다. 자, 그래서 그런 장소가 어디냐?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예, 그 다음에 실내 면적이 좀 작은 장소가 되겠죠. 40 미만인 장소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감지기의 부착면과 바닥까지가 자,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2.3m 이하인 장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몇 가지가 세 가지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핵심적인 자, 그런 부분입니다.